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남편은 공직이 있어야 되는 사주, 머리가 좋은 사주, 그리고 책임감 있어. 입이 무거운 사람이다 그래. 남편이 맞음 맞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다 그래. 그래서 사람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남의 일에 이렇게 좋은 일에는 관여를 해도 이 남의 막 이렇게 오지랖이 넓고 이러지는 않아. 남편 사주가, 응? 그러지는 않아. 근데 남편이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도 내가 꼭 이루어야 될 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루지를 못하고 살았대. 이 사람이, 어? 그러지를 못했다고 그래. 그러지를 못해놓으니까 뭐가 이렇게 일리 같다, 전리 같다, 어? 그런 형국이 됐었다는 소리가 나와. 여기 남편은, 어? 그리고 남편 자체가, 뭐라 그래야 돼? 너무 그 뭐라 그러지? 책임감? 뭐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강해. 깨도 피우고 해야 되는데 깨가 없어. 깨를 피우고 할 줄을 몰라. 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 하다 막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없어. 없어요, 못해요. 어? 그런 걸할줄 모른대. 그냥 우둔하고 어? 맞아. 우둔하고 그냥 성실해. 좋게 말하면은 조금 뭐 그래 그냥 듬직해 보인다 뭐 책임감은 아까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제 이런 거지 그런 거를 할 줄을 몰라 이 남편 사주가 본인이 봤을 때 답답했을 거예요 어 말도 안 듣잖아 또 고집 피우고 엄청 세. 어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안돼 그래서 이 사람 사주가 사주는 높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지만 크게 되지는 못하는 사주였다 어. 그냥 봐. 자기가 그냥 만족하는 걸로 사는 거야, 이 사람은. 여기 대주님은. 어? 자기 고집으로. 고집에 망한다고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고집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야. 남의 말을 안 들어. 근데 여기 장남이 아버지를 닮았어. 장남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아버지처럼 아주 답답하진 않아, 이 아이는 그래도. 그렇진 않지만 아버지의 기질이나 이런 게 많이 닮았어. 그리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런 게 있어 아들이 어? 남편도 착해 그냥 사람으로 보자면 인성으로 보자면 착해 어? 근데 아들도 그래 맞아요. 아들도 착해 그냥 내가 어? 이러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하는 게꼭내 어떤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래야 되는구나 저래야 되는구나 착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끌려가는 좀 어떤 게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런 사주들이야.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여기 엄마 사주하고 다 틀리잖아. 어? 그래도 엄마는 어디 가면 오지랖을 떨잖아. 그죠? 오지랖이 있고 어디 가면 사람 좋아하고 사람 속에 있는 거 좋아하고 그죠? 뭐가 됐든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참견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잖아. 이두 사람들은 못해. 그러니까 엄마가 봤을 때 답답한 거야. 두 사람이 다. 어? 아들은 올해를 잘 넘겨야 돼요. 장가는 또 가요. 결혼은 또 해. 이혼을 한번 했잖아. 야, 자손이 결혼은 또 해. 한다 소리 나와. 짝이 맞아야지, 짝이. 아들이 너무 착하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착한 여자를 만나야지. 이사하면 어때요? 누구? 아들. 이사 오는 괜찮아요. 이사는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오래 해야 돼? 어? 굳이 오래 하려고 그러면은 생일 넘겨서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제가 7월 10일 날로 하고. 말을. 올해 아들이 좀안 좋아. 이런저런 입설기설도 많고, 불안하고, 상태가.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일이 지나고 움직이는 게 좋다 그러시는데 상황이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이사 가고 한번 여자는 들어와. 두 번째 각시가 진짜 각시야. 얘는 첫 번째 각시가 그러면 저희 신랑은 지금 아니라. 응?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은 또 다른 직장이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요. 놀고 먹는 사주가 못 돼요. 쉬는 쉬고 놀고 먹는 사주가 못 된다고.
그리고 올해로 봐서도 그렇고 어디 직장은 바로 들어가. 그건 걱정할 건 없어. 남편은 그냥 내비둬야 돼. 내비두면은 알아서 해. 알아서. 여기 엄마가 막 굳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래서 거기 따라오는 사주가 못 돼. 아, 내비둬야 돼. 항상 고집이 세서. 아휴, 이때까지 살아왔으니까 알 거예요, 아니면. 안 들어요. 응? 안 들어. 저 무슨, 직장은 어때요? 엄마는 괜찮아. 아. 엄마는 괜찮다. 크게 어디 가서 욕먹고 뒤에서 구설 타고 이러는 사주가 아니야. 맞아요. 오히려 본인이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돌봐주고 아, 안고 가야 되고 챙겨주고 이러는 사주라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안 먹지. 남들이 그냥 편안하게 되고 속내기도 화사하게 되고. 그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어떤 그런 직장의 문제나 이런 거는 없다고. 그걸 또 시기질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 여기 본인 같은 그러면은 경우. 제가 지금 아들이 안 들어가고 제가 집으로 다른 집으로 갈수 있는 그 운도 있나요? 안 돼, 엄마도. 저도요. 왜 이렇게 안 좋을 때다막 움직이려고 그래?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당첨이 됐는데 2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주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금 아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아들,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저기는. 그래서 그냥 아들한테 들어가요. 들어가 살아라 그러는 거야? 그럼 엄마보다 아들을 들어가는 게 그쵸. 나아. 저 생각도 그래서. 엄마보다는 아들이 나니까 아들 들어가라 살아라 그래. 이사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누가? 아들한테 좋을 아들은 것 낫죠. 같아서. 난데 이제 혜운년이 안 아들하고 이사를 좋은데. 하고 이러면 괜히 동토도 날수 있고 이럴까 봐 조금 늦게 가라는 거야. 오래 간다 하면. 근데 뭐 그때까지 입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들어가야지 뭐 어떡할 거야. 들어가지 말아야겠어. 어떻게 안 들어갔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엄마가 들어갔다가 아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들어가라고 하세요. 뭐가 조금 들어가 봐서 조금 안 좋으면 또안 좋은 거는 또 풀어내는 방법도 있고 미리 막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라고 하세요. 아들은 엄마는 움직이면 안 돼. 올해는 아시겠어요? 저희 딸이 있는데 아기가 없어요. 몇 아기는요. 살이야? 지금 셋. 서른 양띠. 서른셋? 내년 돼야 되겠네. 아, 내년. 힘드네, 애기가, 거기는. 힘들어. 좀 결혼한 지좀 됐는데 애기가 없어요. 힘들어. 병원도 가봐야 되고. 내년에 들어야 되니까, 올해 병원을 가든지 해야 돼. 가보러 가세요. 올해는 안 돼요. 내년이 무슨 피지? 네가 무슨 상관 있어? 왜? 그 두 부부의 태어난 애기가. 아휴, 애기는 삼신이 점지해 주는 거야, 한미가. 그게 뭔 인간이 그렇게 만든다? 그럼 다 대통령 돼야 되고, 뭐다 그래야지. 왜 그런 소리는 그런 소리 안 하시는 거야. 딸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다. 내년. 안 돼. 왜 이렇게 애가 안 들어주고 이러니까 병원에 꼭 가보라 그래. 응? 병원에. 부부 사이가 나쁜 건 아닌 걸로 보여. 되게 좋아요. 부부 사이가 나쁘진 않는데, 사이도 되게 착한. 그런데 아이가 삼신이 자꾸 점지가 안 돼서 그래. 삼신아매가 이제 애기 가져라 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세요. 33이면 이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야. 내년 가도 뭐, 내년에 가도 괜찮아. 저희 아들은 그러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하고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혼하고? 지금 만나는 여자? 착하지? 착하지? 엄마 안 봤어? 안 봤어? 착해. 사진으로만 사진으로만 봤어? 착하다고. 아들은 조금, 아들도 고집이 있어. 봤어요. 그래서 좀 착하고 아들이 뭐라고 하면 좀 따라와주고 이러는 여자가 들어와야 돼.
그래야 아들이 괜찮게 가정을 꾸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만나는 괜찮아. 결혼 한달 했잖아, 여기 아들은. 혼자 안 살아. 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아, 지가 그래요. 지 아들이 그래. 저는 혼자 안살 혼자 안 살아요. 거라고. 응, 옆에 두고 있어야 돼. 살 냄새가 나고 있어야 돼. 얘는 아들은. 그래서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애가 착한 것 같아. 착한 것 같고 아들이 아들을 아무튼 뭐가 됐든 아들을 조금 이렇게 받쳐줘야지. 아들은 이겨 먹으려고 그러면 여자랑 못 산다고. 여자가 이겨 먹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살것 같아. 내비두셔. 내비두. 하긴 엄마가 뭐 사람 이 사람 가리고 저 사람 가리고 사람 가리진 않잖아. 그지? 이렇게 지가 좋아서 좋은 여자면 엄마한테 인사시키고 하겠죠. 결혼해, 얘는 또. 걱정할 거 없어. 네,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결혼하는 데는? 아니요? 올겨울에는 얘기하겠는데, 뭔 얘기? 그 집에 이사 들어가고 하면 뭔 얘기는 하겠어요. 겨울에. 왜냐면 이 아들한테 올 겨울에가 문서가 들어있고, 그게 인간의 문서가 됐든 뭐가 됐든 올 겨울 문서야. 그래서 이사도 그때 가라 그럼 내년부터는 좀 괜찮네. 괜찮죠? 아, 고집들이 다센건 어쩔 수 없어. 아버지 고집이라. 예?